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 하나 지금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지난주에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스데반이 지난주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스데반이 죽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은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아요. 적어도 스데반은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더러는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스데반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에 문제가 있질 않아요. 스데반이 살았어도 언젠간 천국에 가게 될 거고요. 스데반이 죽었어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있느냐로 하늘의 복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느냐 기억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번 따라했어요. 보이지 않는 예, 거기가 아니네요. 다른 겁니다. 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지 말라.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지 말라. 자, 지금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보여요. 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스데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데반 한 명의 삶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삶도 귀하지만 이미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은 봤습니다. 죽는 그의 선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삶보다 영원한 우리의 집 천국에 가는 그 삶. 그러나 우리들은요 그런 걸 바라보기 전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 포커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나, 사무엘서 1장에 나오는 그 한나의 기도. 한나는요, 너무 핍박을 받아서 아들이 없어서 그저 아들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못 나니까 지금 다른 여자, 남편의 다른 여자에게 아들 낳은 여자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고통을 풀려고 하는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뿐이었어요. 그게 한나가 본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한나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봤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썼던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자리에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울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요. 사도행전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이 나중에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럴 수가 있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어려운 일도 생겨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굉장한 핍박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퍼스큐션이 전부 이루어지니까 거봐 어려움이 이루어지니까 계속 더 어려워지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하나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요. 핍박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 전체 나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핍박에 힘들어서 도망은 갔지만, 흩어졌지만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핍박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의 변화가 시작됐으며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세계의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스데반의 한 명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통과 그 죽음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진정으로 죽어가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시작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통도 우리들의 삶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신앙 용어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일곱 명의 집사로 임명된 한 사람, 그 빌립 집사님이 도망가는 길을 어디로 택했냐면 사마리아로 택했어요.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 사마리아에 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에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갖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서 막 이러는데 그 중에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는 세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자, 부흥의 역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계획 속에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8절에 보니까 기쁨이 가득 차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마술사였어요. 마술사였는데 빌립이 전하는 그 광고 속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냥 중풍병자가 낫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와, 이게 진짜다. 그래갖고 전심으로, 성경은 전심으로 쫓았다. He followed everywhere 이라고 NIV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쫓았는데 쫓는 과정 속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역사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Wow, that's good. I want to have that one too. 내가 그것을 갖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사도들한테 와서 정식으로 아주 정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Can I have that power too? Wow, you lay hands on people and Holy Spirit comes. I want that power too. If I lay hands on the people, hey, I want to see that the power comes from me. 성령님이 함께 임하시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돈을 들여서. 그동안 마술사 하면서 돈 많이 벌어놨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돈을 들여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돈을 들여 살려고 그러느냐? 너는 지옥에 떨어져라. 그러니까 놀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과정 속에서 가는 과정 속에 예수를 전심으로 성경을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